자, 오늘은 2023년 10월 31일. 아, 오늘 소개할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멘스 쪽의 오피시 UA 마델링 에디터를 가지고 지금 IS 쪽 프로젝트 쪽에 PLC 프로그램을 돌리고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들을 접근해 보는 내용인데, 다만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오리지널 그 IS 프로젝트 H2 스테이션 2133 여기에서는 지금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에서 프로퍼티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없었는데 제가 추가를 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은 OPCA UA 쪽에 서버 쪽에 요걸 액티베이트 시킨 거예요. OPC UA 서버를 액티베이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더 추가를 한 거죠. 그 이외에 그래서 요것만 갖고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접근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했는데 요게 실제 요걸 추가하지 않고 돌아가는 PLC 프로그램에 비해서 얼마나 그 이 요걸 요 기능을 추가해서 PLC 오버로드가 많은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요거를 추가하고 실제 돌린 내용이 되겠는데 실제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체킹을 한 거죠. 여기를 체크하고 그 대신 이제 PLC 쪽에 S7 PLCC Advanced V4.0 버전 4.0 버전을 돌려갖고 PLCC 버추어 이더넷 어댑터 세팅하고 여기 인스턴스 네임은 요 PLC 인스턴스 네임 그대로 하고 IP 어드레스는 요 이게 이제 1513이니까 1500 시리즈잖아요. S7 1500 시리즈니까 여기서 세팅된 주소를 그대로 일로 가져와서 돌리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고요. 그죠? 다운로드하고 여기서 이걸 가리키고 여기서 다운로드하고 작동시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동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작동시키면 여기서 OPCA UA 서버 기능이 이제 작동되잖아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 아마 이제 7일간 트라이얼 버전일 텐데 지멘스 가서 이제 OPC UA 모델링 에디터로 다운로드 받고 요놈을 여길 접근해 갖고 끊고 다시 접근해 볼까요? 끊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동하고 요걸 가동한 상태에서 여기를 만약에 가동한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마델링으로 되어 있으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벤트나 그래서 여기 보이죠. 또는 데이터 액세스 해서 여기 보이도록 해갖고 여기에 뭐 이게 조금 더 잘 보이려는 이벤트 뷰로 해갖고 그래서 인포메이션 마델 온라인 요거를 누르셔갖고 지금 조금 전에 사용한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사용한 거 있어갖고 이게 나오는 모양이네요. 처음에 껐다가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캐시 기능이 남아서 조금 전에 그 접속한 내용이 잡히는 모양이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 밑에 여기에
이쪽에다가 여기 SIMOE 요거 다운 받아갖고, 물론 이제 그 지멘스에 로그인하고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요 놈을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안 돌려도 될지 모르는데 저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걸 돌려갖고 조건을 자 요거 닫고 이렇게 돌잖아요. 자 그럼 요런 화면이 뜨는데, 아, 여기 이제 이벤트 뷰로 돼 있어서 뭐이 금방 보이네요. 자 이벤트 뷰로 하고 요거를 접근을 이렇게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나올 때 여기 IP 어드레스 이쪽에서 세팅된 IP 어드레스 요거죠. 19168011 19168011 4840 타이핑 그냥 할까요? 19168011 4840 이렇게 하면 이게 찾아집니다. 요게 그 즉시 빨리 요게 찾아지면은 성공한 거예요. 잘안될 경우는 이게 금방 못 찾습니다. 그래서 찾질 못하죠. 좀잘 찾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클릭하면은 이게 이제 아마 그 시큐리티 관련해서 논 정도니까 이렇게 하고 요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하시고 로드 컴플리트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쪽 OPC 서버 쪽에 지금 접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단히 많은 데이터가 파라미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거를 가동하고 나서 실제 수소 생산 공정을 돌리기 전에 요거 먼저 돌리고 실제 수소 생산 스타트 하기 전에 프로그램 먼저 돌리고 나서 요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하나 가동하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다음에 수소생산 공정을 러닝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정보를 모두 갖고 와갖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H2 스테이션 2133 여기 보이죠? 이게 보이게 되고 요거 이제 역할을 다 했죠. 이쪽으로 가고 한번 뭐 내용을 한번 요 놈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H2 스테이션 2133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관심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으려나요? 만약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 블럭에 여기 데이터 블럭들 있잖아요. PID, OB 뭐라든가 그죠? 아니, OB는 이거는 프로그램이고요. 데이터 블럭은 DB, 그러니까 DB 퍼블릭 데이터. 뭐 이게 관심 있으면은 뭐 요거네. 요쪽. 또는 뭐 렉티파이어 컨트롤 DB, DB 17, 렉티파이어 컨트롤 DB. 뭐 이런 게 요렇게 보시고 요쪽으로 좀 이동을 시킬까요? 이렇게.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그럼 여기 있겠죠. 데이터 컨트롤 블록 쪽에. 그럼 쭉 보면은 저도 이제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제 관련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DB들이 거의 다올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이 넓혀지질 않네요. Rectifier는 제가 아직 못 찾고 있으니까 일단 다 찾아질라나는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서 여길 볼까요? 여기 영문으로 돼 있어 갖고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그죠?
랭귀지 차관. 키워야 이게 커지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줄이면은 이 줄이면 이것도 줄어지네. 이거를 키워야만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요 놈을 접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갖고, 그죠? 이걸 밑으로 좋은 방법이 이렇게 없네요. 예? 사원 쉽지 않네요. 자, 어쨌든 여기 이게 답답하네요. 저도 둘을 같이 이렇게 보려니까 이게 마땅한 방법이 그래서 지금 여기 파라메타 세팅 O2 이런 게 이쪽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펑션 블락 쪽이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고, 여기는 OB 쪽이고, 여기 DB 쪽이잖아요. DB 데이터 블락 쪽. 그러니까 어널로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어널로그 디스플레이 데이터 앤 타임. 데이터 앤 타임 나중에 찾아보고요. IW in 파라메타 세팅, 파라메타 O2, 프리피케이션 데이터, 슬레이브 데이터, 그 다음 템포 온 타임, 이쪽도 펼쳐봐야겠나요? Accumulate 데이터, 이쪽에 들어있네요. Accumulate 데이터, 쭉 해갖고, 쭉 내려오고, 슬레이브, Accumulate data, AI and alarm 뭐 이렇게 쭉다 잡히죠 이렇게. 그다음에 CHTYP PID 쪽 세팅. 그쪽 동네는 DB가 어디 들어있나? DB가 있나요? 없죠 여기. 원 시스템 블록 쪽. 이게 들어있나요? 저 DB는 펑션 블락인데 태그 쪽 여기는 처리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처리 안 했죠? 태그 쪽에 이 사관 여기 DB하고 관련돼서 찾아야 되거든요. DB 여기가 DB가 이렇게 있고 데이터 블록 인스턴스 쪽이고 여기는 데이터 블록 글로벌 쪽이고 자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갖고 슬레이브 데이터 여기 있죠? 여기 어큐뮬레이트 데이터 DB는 여기 있고 드로잉 밸브 여기 있고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보이는데 한번 이 중에 하나 어느 걸 볼까요? 어널로그 디스플레이 그럼 이 중에 어널로그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죠. 여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를 바꾸면은 이로 어디로 왔죠?
여기를 바꾸면은 여기 내용도 바뀔 겁니다. 자, 여기를 바꾸려면은 데이터 액세스로 가갖고 에어프라이저만 하나 갖고 올까요? 아,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모니터인 데이터 액세스에서 갖고 와서 여기 값을 15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 즉석에서 반영이 안 되네요, 지금. 10 하면은, 모니터 밸류. 실시간 처리로, 이게 와치 테이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안 되나요? 와치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플로팅 시키고, 와치 테이블 쪽을 확장시킨 다음에 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치 테이블 하나 add. 여기서 지금 뭐죠 이게? 에어 프레셔. 에어. 아, 이게 에어 프레셔 쪽을 찾았어야 되네. AA. 어날로그 디스플레이 에어 여기 에어 프레셔 여기 바뀌었죠? 바꿀 필요 없네요. 이렇게 10 하니까 10으로 바뀌고 20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 거꾸로도 여기 값을 세팅하면 이쪽으로도 이제 반영되겠죠. 그 내용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그램 누르면서 여기 값이 바뀌는 경우, 그래서 와치 테이블 아까 여기다가 요 에어 프레셔 요거를 요렇게 갖다 놓고 요건 잠시 이동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와치 엔포스 테이블이죠. 여기를 좀 키우고 그래서 여기 값을 20으로 돼 있죠. 여기를 11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11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111로 바뀌었을 때 이때 이쪽의 값이 111로 바뀌죠. 자, 이래갖고 오늘은 그 실제 이제 IS 프로그램, IS PLC 프로그램이죠. 요 프로그램.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진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잖아. 이게 이제 돌게 될 텐데. 지금 물론 이제 하드웨어가 제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 상으로만 돌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이렇게 프로퍼티 해서 프로텍션 쪽에 시뮬레이션으로 해놨고, 전반적인 이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상태죠. 돌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서 조금 조치를 취한 거는 요겁니다.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쪽 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프로퍼티 창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프로퍼티 창에서 OPA UA 쪽만 가서 요것만 하나 더 체크한 겁니다. 요것만 하나 체크한 거예요. 요것만 하나 체크하는데 요게 그러니까 PLC에서 OPA UA 서버 기능이 이제 작동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작동되는 내용 때문에 전체적인 PLC 프로그램의 리얼타임 속도가 뭐 터덕일 나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클라이언트 OPA UA 클라이언트가 이게 붙어갖고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접근해 갖고 갖고 올 수도 있고 여기서 값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읽고 쓰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뭐로 바뀌게 되냐면은 이게 트윈캣 백오페 트윈캣 PLC 쪽에서 그 OPA UA 클라이언트 기능을 발휘시켜서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그 IS 쪽의 일부 하드웨어를 여기서 좀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이 기존에 여기서 전부 다 제어했던 것의 일부를 요거 대신에 백오프 쪽의 IO 모듈을 통해서 일부를 제어하게 되면은 대신에 여기서 제어하던 뭐 디지털 IO 제어를 조금 여기서 저 가동을 안 하고 대신에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여기 로직을 만들어서 여기서 가동시켜서도 전반적인 작동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 정도 테크닉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추후 여기를 이제 지금은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시멘스 OPA UA 모델링으로 하지만 요 놈을 이제 백오프 쪽의 PLC 프로그램에서 지금 요 OPC UA 클라이언트를 가동해서 여기서 제어 로직을 만들어서 이 중에 일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IO를 이쪽에서 핸들링하는 그런 그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